안녕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의 점프리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방문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는 점프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윈도우즈의 작업표시줄에 고정을 해서 그 방문자들이 작업표시줄로 쉽게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보통은 웹사이트를 열고 주소창을 열어서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 브라우저 열지 않고도 바로 응용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처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사례는 네이트.com 사례입니다. 네이트.com에 들어가서 그 i9 탭에 드래그를 해서 작업표시 줄에 가져다 놓게 되면 이 사이트를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트.com을 방문하는 사용자들이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지 않고도 이 네이트 사이트를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닫고 나서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이 점프리스트, 윈도우즈 7 점프리스트에 이 사이트에 자주 가는 메뉴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라든지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로 연결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좀 더 빨리 방문할 수가 있겠죠. 이 점프리스트 개발은 이 빌드 마이 핀드 사이트라는 데 가시면 차례차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면 방금 보셨던 이 점프리스트라는 곳에다가 자주 가는 URL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처럼 새로운 게 올라왔을 때 알림을 표시한다든지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 프리뷰로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아이콘을 고해상도 아이콘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빨리 적용해보기 위해서 그 핀 마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 제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그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이메일을 주소를 입력을 하라고 나옵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URL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쭉 넘어가서 이 사이트 아이콘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아이콘 파일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빌드 마이 핀드 사이트의 첫 번째 그 메뉴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그 이미지 에디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포트를 해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생성한 아이콘을 가지고 이쪽에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고에서 이미 아이콘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태스크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자주 가는 이 팩토리의 그 특정한 메뉴 734 포스트에서 전체를 보기 이렇게 해서 태스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도 추가를 해야 되고요. 태스크를 추가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태스크가 추가가 됩니다. 이름을 넣는 부분에다가 제가 URL을 넣네요. 여기다가 UX 팩토리라고 전체를 보기 오른쪽에 URL 이렇게 하면 태스크가 추가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일단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태스크 위쪽에 항상 갱신이 되는 메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이나믹 점프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피드 버너를 가져와서 최신 글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를 가져와서 URL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글 리스트라고 하고 다시 아이콘을 추가해서 컨티뉴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프리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신 글 리스트가 보이고 전체 글 리스트 그리고 UX 팩토리 이런 식으로 고성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기능이 사이트 상단에 그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프리스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 그 알림창 이걸 추가를 해서 여기서 알림창을 추가하는 걸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이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바디 태그의 가장 밑에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방금 보셨던 이 프리뷰 사이트를 적용을 해서 웹사이트에 쉽게 점프리스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다가 이 점프리스트 기능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방문자들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들 사이트나 여러분들 방문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